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요번에 들어온 컴퓨터는,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진짜 엄청 황당한, 예, 진짜 엄청 황당해요. 자, 일단 먼저 전원을 한번 켜볼게요. 전원 켜보면, 자, 전원을 켰어요. 켰고, 조립하자마자 손님이 이제 조립해갖고 오신 건데, 지금 보시면, 자, 부팅은 됐어요. CPU 오버 볼티지 에러. 키보드하고 이런 거 내가 안 꼽았구나. 키보드하고 마우스 잠깐 꼽아볼게요. 엄청 황당한데? 뭐 이런 경우가 있지? 실제로는 뭐 이런 경험을 많이 해보지는 않는데, 아마 요거는 제 생각인데, 보드가 불량인 것 같아요. 보드가 일단 단정하기 힘들지만 F1번을 누르면 볼테이지 에러, 볼테이지가 여기 마이너스 1도야, 영하 1도야. CPU 템퍼러처는 초기화도 해봤고 RPM 막 이러고, 와 이거 풀인데, 풀 RPM이 65,535 RPM. 야 이거 뭐 이거 기록해놔야겠다. 그리고 영하 1도 2040 볼티지, 최고 볼티지로 돼 있나 봐요. 그리고 아무튼 뭐 이거는 뭐 둘째치고 진짜 복합적인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자, 웃기죠? 안 꺼져? 안 꺼져? 안 꺼져? 마우스도 막지 맘대로 움직인다. 마우스도 지 맘대로 움직여. 귀신 들렸나? 너 사탄 들렸어. 자, 보면 이거 이것도 정상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워도 바꿔봤는데 똑같아요. 똑같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터프 게이밍 A620 프로 와이파이입니다. 요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요거 문제, 요거 문제도 있고, 일단은 요거 한번 꺼볼게요. 끄고, 자, 끄고 보면은 또요 뒷면에 보면, 아우야, 미안하다, 이거 뻑뻑하다. 그리고 뭐, 이거 선정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면 요것도 끊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 벗긴 거고요. 손님이 이제 이거 뭐 조립, 이거 케이블 타이나 이런 것도 하지도 않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이거 끊어졌다고 해요. 이게 아예 끊어져 있었대, 이렇게. 자기는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봐도 손님이 하신 건 절대 아니에요. 예. 끊겨 있어요. 이거 반품 했던 거, 이거 그대로 판매. 다크플래시가, 물론 저도 다크플래시 많이 쓰고, 다크플래시 여기 이제 계신 분도 뭐잘 아는데, 가끔 보면 다크플래시가 중고 케이스 판매 이슈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재판매, 물론 그건 다크플래시 잘못이 아니라 그거를 판매하는 업체가 잘못하는 거죠. 예, 그거는 뭐 아무튼 그 누구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그거를 뭐 가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아마 그거 반품했던 걸 다시 판매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손님, 저 같으면 그냥 반품해서 다시 받을 것 같긴 한데, 손님은 그냥 이거 연결해서 쓰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저도 그래, 그냥 빠른 처리를 위해서 이거는 연결해 가지고 한번 이상 없으면 이거는 뭐 그냥 쓰기로 하고요. 만약에 저렇게 연결했는데도 안 되면 그거는 그때는 다시 이걸 반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일단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근데 이거 다른 데 연결했을 때는 잘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모르니까 바이오스 업데이트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방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하는데 꺼졌어. 프로 A620 프로 와이파이. 방금 꺼졌거든요? 지금도 꺼질라나? 그냥 시간이 오래 지나, 그냥 꺼졌어. 봐. 보드가 불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보드가 불량이네요. 이거는, AS 보내야겠는데요. AS 보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PU는 어디 건지 모르겠네. 일단은 손님하고 통화해서 CPU 어디 건지 물어보고, 이거 CPU하고 메인보드하고 같이
보내서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혹시나 했는데, 아, 핀이 휘었네요. 아, 핀이 뭐, 보이시나요? 아, 이럴 수가 있나요? 아, 손님, 아, CPU 꽂다가 핀이 휘었네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AS 해야겠네요. 그죠? 와, 이거 참나. 혹시나 했어. 혹시나 했어. 여기 기스 안 났나? 여긴 괜찮고요. 아, 나 손님하고 통화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무튼 케이스는 제가 어떻게 택배나 이런 거 보내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요거는 그냥 연결해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는 보낼게요. 제가 앱코로 앱코로 보내서 서비스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도 보낼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몇 년 써야 되니까 아무튼 저것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